핵무기. 북한 입장에서는 결코 포기하지 못할 카드일 겁니다. 이것을 통해 체제 유지가 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서방 세계가 지속해서 비핵화를 요구했고 더 강한 경제 제재를 하면서 북한은 조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결과 북한의 경제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인민들은 지금이라도 일어날 것만 같았죠. 그래서 북한은 미국과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2019년 북미 정상회담을 마지막으로 3년 만에 다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토록 한 것입니다. 이때 북한은 비핵화라는 대신에 베트남식 개혁 개방을 미국에 요구했죠. 미국은 IAEA와 육자회담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확실히 비핵화를 한다면 북한이 요구하는 걸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의 이견은 쉽게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건 베트남식 개혁개방이었고 미국이 원하는 건 현재 북한의 비핵화지 북한의 멸망이 아니었으니까요. 베트남식 개혁개방의 핵심은 국제원주입니다. 베트남이 1986년 경제의 자유화와 개방을 표방한 도이모이 노선을 채택하고 당 주도하에 전면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결과 이 과정에서 베트남은 미국의 경제 제재 조치를 해제하고 국교 정상화 과정을 통해 외제 유치에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미국도 베트남의 이런 모습에 화답하여 임시연락대표부와 부분적 엠바고 해제를 통해서 IMF와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을 허용하는 등 베트남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이행 절차와 로드맵을 제시했죠. 또 1995년 미월 수교와 무역협정, 세계무역기구 가입도 베트남 개혁개방 성공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이러한 개혁개방을 원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미국도 이미 베트남을 통해 한번 경험이 있었던지라 손쉽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베트남식 개혁개방의 가장 큰 단점은 너무 느리다는 것이었습니다. 베트남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했을 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북한만큼 궁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다르죠.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경제 원조가 필요했는데요. 이때 미국은 한국을 데려옵니다. 베트남과 달리 북한은 즉각 원조가 가능한 특수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죠. 한국은 비핵화를 하고 북한과 경제 협력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게 보고 있어서 이러한 제안에 바로 화답을 했죠. 그리고 현재 한국은 성장 동력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던 참이었고요. 즉각적인 비핵화와 점진적인 개혁 개방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미국은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해 빠르게 임시연락 대피부를 평양에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을 보통 국가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죠. 하지만 위험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군부의 반발과 중국의 위협이었죠. 군부의 반발은 당연한 방향이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수십만에 달하는 인민이 죽었고 또 군부가 희생되었는데 그 핵무기를 없애려고 한다는 것은 군부를 배신하는 것과 같았거든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북한의 정치사회적 통제가 매우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의 많은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경제적 결핍의 지속과 심화가 권력 엘리트의 균열에 따른 물리적 억압기구의 작동 시스템 결함으로 이어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결핍이 없으면 그대로 물리적 억압기구가 제대로 잘 작동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북한 시스템 자체가 쿠데타나 반란이 불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물리적 억압기구만 잘 작동한다면 군부는 금방 다스릴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문제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후시탐탐 북한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북한을 먹으면 자신이 원하는 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 뚫리게 되거든요. 근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 자체가 중국에는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북한 핵무기 자체가 중국의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국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은 북한과 미국이 서로 접촉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었죠. 이걸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공격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한국의 수백 대의 트럭이 북한을 원조하기 위해 개성 출입문 사무소를 들락날락하고 있었으며 미국이 빠르게 평양에 임시연락 대표부를 설치하는 바람에 북한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미국이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북한 내에는 그렇다 할 친중 세력이 없었습니다. 김정은은 장성택을 숙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 내 친중 세력이 완전히 뿌리 뽑혀버렸는데요. 중국은 계속해서 북한 내 친중 세력을 키우려고 했으나 북한이 계속해서 막아버리는 바람에 번번이 실패했죠. 그래서 개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전쟁을 일으킨다면 미국과 한국이 득달같이 달려올 것이 뻔했으니까요. 중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죠. 북한은 점진적으로 개혁개방을 하게 됩니다. 핵포기로 인해 얻은 이점은 상당했죠. 체제 유지와 경제성장. 다만 세계 패권을 원하는 중국과의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걸 잘 슬기롭게 해결해야겠죠.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은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핵포기를 해서 이제 남한의 도발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의 요구를 계속해서 따라줘야 했죠. 물론 미국이 한국을 계속해서 관리감독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제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속해서 경제협력을 이어나간다면 언젠가는 통일도 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가 되면 북한의 체제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핵을 포기한 나라의 최후가 항상 똑같으시죠.